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풍수의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은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4월과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재난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재난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의 주요 대응입니다. 지난해 시흥시는 호우주의보 7회, 호우경보 2회, 태풍주의보 1회가 발효된 녹록지 않은 기상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4.7%의 주택 침수 피해 감소율을 달성하는 등 재난 대응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과 예방시설 확충, 예경보시설 강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침수취약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수립한 시흥형 침수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가, 공장, 지하차도, 도로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풍수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 전역 43개소에 재난 CCTV 46대를 설치했으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상가 77개소, 공장 71개소는 빗물받이 준설 등 시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데이터 분석으로 선정한 침수 취약 지역 5개소는 재난 알림, 메시지, 발송 대상 단계를 세분화하고 권역별 예찰 예비 담당자와 비상 근무자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 가구의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 시 시민이 선제적으로 우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펌프 등 다양한 수방 장비를 전동 현장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상습 침수주택의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해 설치한 51개소 역류 방지 밸브와 78개소 역류 방지 펌프는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등도 사전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목감 IC 지하차도 등 6개소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방산동 및 안현동 침수 취약 구간에 배수 펌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현교차로와 신천 IC, 마유로, 신현도 등 주요 침수도로는 배수로 준설과 임시 펌프 설치를 통해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현교차로는 양지천으로 우수를 유도해 우수 유입을 취소하고자 수인후에 배수시설을 설치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우수를 배제하고자 자동고정형 펌프 3대를 설치했습니다. 시흥시 전역 소규모 도로도 8월까지 배수로 준설을 지속하며 침수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복구에 더 힘쓰겠습니다. 통장, 자율방재단, 주민자치 등과 함께 대피지원단을 구성하고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과 사전 대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임시 주거시설 46개소를 마련해 침수 피해, 이재민이 거주할수록 대비하고 풍수의 보험 가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주요 대책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실내의 무더심터 358개소, 그늘막 534개소, 그린 통합심터 11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2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 157개소에 에어송풍기 421대를 운영하고 살수차와 양산대회소 상시 운영 등으로 일상 속 폭염 피해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3명의 생활지원사, 재가관리사가 전화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어르신 등 폭염 피해 취약계층에 냉방기기,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야외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 예찰을 강화하며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20억 미만 건설공사장 100여 곳에는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예방,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 명단 파악 후 민간 매칭으로 밀접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리 노숙인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응급 잠자리 합충과 임시 잠자리 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종사자에게 폭염 대비 수칙을 안내하며 재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6관왕을 차지하는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안전할 시흥을 위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